블랙벨트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띠가요 아니면 빠빠띠요. 그래서 깡춤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요새 유행하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백 탈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탈출, 백 잡히면은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초크 걸리면은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잡히면은 바둥바둥에다가 탭을 치는데, 여기는 이제 한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 컨트롤 자세죠. 백 컨트롤 자세는 이렇게 다리 하나가 이렇게, 다리 하나가 이렇게, 그다음에 시트벨트 그립이 하나는 겨드랑이 쪽으로, 하나 목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백 컨트롤 자세라고 하죠.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주의할 점이 이렇게 다리를 꼬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앵클락을 해서 이제 발목이 다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씩 이렇게 딱 커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시려면 이 다리를 푸셔야 되는데, 이 다리를 풀 때에는 손을 되도록이면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손은 같이 이 손을 커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손을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손을 커버하지 않고 손이 아래로 내려오면 상대방은 바로 목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잠깐 이렇게 치고 왔다 다시 올라오는 건 괜찮지만 손이 완전히 다리랑 싸우려고 하시면 이건 바로 끝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손은 손끼리, 다리는 다리 몸통으로 다리를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손은 역할은 뭐가 되냐면, 이 두 개의 손 중에서 위에 있는 손 있죠? 위에 있는 손이 이렇게 오히려 더 남게 이렇게 아래로 당겨주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밀착이 되면 이제 손이 일로 들어오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밀착이 되면 이거를 막아주셔야 돼요. 이걸 막아주려면 밑에 있는 손도 중요하지만 위에 있는 손을 아래로 더 당겨주시면 이게 목을 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선 처리인데,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있고 쪼르는 진짜 손은 이 손이죠. 이 손. 이 손이고 이제 쪼를 때 만약에 깃을 잡았으면은 깃이 이렇게 가고 쪼르기 맨손 쪼르기면 이렇게 나죠. 그죠? 진짜 쪼르는 손은 이 손이에요. 이 손은 도와주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초크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시선이 상대방의 쪼르는 쪽 팔꿈치를 봐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상대방이 이 손은 당연히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쪽을 봐주셔야지 초크가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당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시선이 반대로 가면 더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이쪽으로 당길 때 저쪽으로 당길 때 이쪽을 봐주시면 여기에 약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초크가 들어오면 시선이 저쪽 방향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완료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두 개의 손 중에서 겨드랑이 있는 쪽 손 있죠? 겨드랑이 있는 쪽 손 그쪽으로 쓰러지셔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지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제 뒤통수가 상대방보다 아래 바닥에 이렇게 꽂히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제 밑에 있으면 상대방이 다시 제 뒤로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면 상대방이 저쪽으로 수습해서 이렇게 저를 다시 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겁게 만들려면 이쪽 다리에 힘을 주고 제 뒤통수랑 등은 바닥으로 가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기고 팔꿈치 보고 낮췄으면 이쪽 발 이용해서 제 뒤통수와 등이 바닥으로 가요. 상대방보다. 상대방이 제 뒤에 더 붙어 있으면 좀 짜증나겠지만 머리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상대방이 괴롭게 이제 고개를 빼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했는데 상대방이 고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제 뒤통수로 이렇게 누르면 상대방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제가 아래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아래를 점유를 합니다. 땡기고 팔꿈치 시선 보고 낮추고 그 다음에 이쪽 겨드랑이 방향으로 쓰러져서 머리바닥 등바닥 그 다음에 골반이 하늘 방향으로 상대방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고 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주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물려있던 게 여기서 옆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나오기가 이렇게 편해져요. 이렇게 오시면 상대방 다리 위에 있는 다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반대 다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치워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리 따라오면은 다리 이용해서 이렇게 치워주시고 이렇게 다리로 바닥을 밀면서 상대방한테 무겁게 등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압박이 세요. 여기서 바닥 누르면서 등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이를 겨드랑이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면 대부분 여기서 이게
풀려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겨드랑이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열리면 상대방 겨드랑이랑 겨드랑이를 이렇게 먹어주고 요 다리가 이렇게 넣어보면은 마운트를 빼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당기고 시선 낮추고 옆으로 등 뒤통수 골반 옆으로 옆으로 다리만 따라오면 다리만 따라오면 쳐주고 쳐 이렇게 뒤로 자 이제 그럼 간혹 가다가 두 가지 이제 변칙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 다리가 껴져 있고 안 맞아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골반을 옆으로 이렇게 틀어도 이쪽 다리가 계속 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또 두 가지요. 여기서 이제 이 다리가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면 골반을 최대한 아래로 이렇게 밀어놓고 상대방 발하고 제 허벅지랑 장력이 생기게 이 발을 안으로 이렇게 그럼 상대방의 발을 이쪽으로 밀죠? 이렇게 이쪽 힘으로 밀죠? 그러면 그때 발을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맞아요. 걸려있죠? 밑으로 해주시고 하나 틀어내 껴져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발을 이렇게 펴주시면 맞아요. 아니면 이 다리에 힘이 별로 없으면 이걸로 밟아서 넘어가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게 안 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뒤로 빠지면은 대부분 힘들어서 하는데 고집 센 사람들 이거 안 풀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힘주면 상대방이 저를 뒤로 이렇게 끌고 앉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밀 때 상대방 이렇게 끌고 앉겠죠. 그러면은 안을 때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뒤로 상대방이 안을 때 뒤로 슉 이렇게 자 여기서 마치고 이렇게 껴져 있으면 펑 만약에 모여 있으면 당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립이 세면 이쪽으로 이 다리를 이용해서 저쪽으로 힘을 주다가 상대방이 뒤로 안으면 이 손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바로 다스 초크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안 돼요? 그러면 올리고 딱 골반도 올려서 쳐주고 뒤로 위로 상대방이 안으면 풀리면 아까처럼 되고 안 되면 손 잡아주고 이렇게 그냥 나와도 되고 안아서 다스 초크로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잘해서 여기서 겨드랑이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쓰러트리면 되는데 상대방이 잘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잘 느끼셔야 돼요. 제 머리를 바닥에 찍고 반대로 회전을 시키시는 거. 힘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힘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상대방 절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훅 퍼지면은 여기서부터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절로 빨려 들어갈 때 한 바퀴 회전하면 아까랑 똑같아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돌면 아까처럼 겨드랑이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절로 끌고 들어가면 머리 받고 반대로 이렇게 회전. 그러면 제가 저쪽을 보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탈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백 컨트롤 탈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초크를 당할 때 팔꿈치만 우선 바라봐도 상당히 네. 좀 여유가 그래도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여기 딱 잡혔는데 이쪽 보면은 정말 긴박해져요. 당겼을 때 팔꿈치만 바라봐도 우선은 조금은 여유가 생기니까 우선 요거 잘 되면은 탈출까지 하셔야 돼요. 우선 방어를 하려면 손방하고 팔꿈치 보고 요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이번 주까지 있는데 지금 한 2,00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아마 이제 빨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서범 TV 박서범 고맙습니다. 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